오늘은 강원도 정선 수륙골로 갑니다. 강원도에서는 눈보다 더 무서운 게 새벽비라는 걸 오늘에야 알았답니다.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잡아줄 수 있는 사지가 아니에요. 나 좀 잡아줘. 벌써 한 시간 넘게 빙판길과 사투 중 포기하려던 찰나 그를 만났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 예. 길이 너무 미끄럽네요. 아, 많이 미끄럽죠. 빙판길 되면 못 나가시겠는데요? 못 나가요. 완전 고립이네요. 그럼 고립이죠. 아우,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여기 나 미끄러워요. 이리로 와요. 완전 고립이라 믿었던 날 찾아온 반가운 손님. 한겨울에 수륙골 사는 도낚시를 만나려면 최소 살얼음 빙판길은 감당해내야 이 집 문턱이라도 넘어볼 수 있답니다. 무청 시래기가 바람결에 춤을 추는 이 집은 100년도 더 된 흙집. 그냥 보기에도 신기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산에 빈집이 있길래 내가 따왔지, 이거를. 이게 약이 좋거든. 이게 약으로 쓰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한여름에 따가지고 이 안에 벌이 가득 차 있고 동벌기가 딱 차 있다면은 이게 1200만 원 가는 거야. 이게 말벌집도 산 아래 흙집에서는 고급 인테리어라는데 힘들게 찾아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려나요? 이건 뭐예요? 이게 산에 가서 짓는 주루먹. 주루먹. 주루먹이요? 네, 옛날에 이거 뭐 이 주루먹이라고 불렀죠, 이거를. 그런데 주루먹보다 눈에 더 들어오는 건 초록초록 청테이프. 옷은 또 왜 이렇게 테이프가 많아요? 아, 이게 산에 당연히 가스에 찔려가지고 이게 다 째져갖고 네. 털이가 나니부터 우리 털이 나오니까 늘 테이프를 막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얼굴 보러 왔다고 저 산이 내려준 훈장 같은 거랍니다. 계급장을 다진다면 대령도 넘어. 대령도 넘어. 오늘도 그 훈장 하나 더 하러 가는 길. 아니, 산에 뭐... 원래 산이라고 해도 길은 있는 법인데 이 산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경사가요. 아, 경사가 이게 뭐야? 빙창가 패도 당기는데 이런데요 뭐. 평지야. 무슨 빙창 뭐요? 고속도로. 예? 빙창. 예. 돌을 빙창이라 하는 거야. 아. 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빙창이라 하는 거야. 예. 그 병창갈패도 억지로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데 이런 데는 거다 비교하면 평지지. 직벽에 가까운 오르막을 고속도로라 우기는 진정한 산중 고수. 여기 단풍마가 있는데요. 이리 와봐요. 단풍마요? 아, 이게 그 약줄기거든.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에도 뭔가 찾아내긴 찾아낸 모양입니다. 이걸 쭉 따라가면은 이 땅에 가서 백인대가 있다고. 여기로 가면 여기 이 줄기가 이렇게 따라서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잎도 없는 줄기 하나를 보고 뿌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베테랑 약초꾼. 이게 단풍마라. 이게 그에겐 겨울 산도 캐낼 것 많은 금광입니다. 많이 먹으면 아까우니까 조금만 이걸 한번. 너무 조금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건 많이 좀 아까워서 안 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인생의 맛. 아이고, 맛은 없어. 번째 쓴 게 약이거든. 이렇게잖아, 여봐. 오, 이거 신맛단데요, 거의? 아, 이렇게잖아. 이 약초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이거를 삶아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는 거. 아, 그래요? 피를 맑게 해주는데 이게 아주 좋은 거라.
아버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니 내 계속 이거 삶아 먹는데 계속 먹어. 아버지 피 맑아졌어요? 내가 맑아졌겠지. 내가 한번 심근경색 시술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죽고 이래 사는 거 보면 맑아져서 말짱하게 살고 있거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괴력의 소유자인 거는 확실합니다. 오유 아버지, 가지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걸 가져가야지. 뭐라 한 번. 누가 봐도 그는 현재 시점으로 흰머리가 무색한 산골의 천하장사. 경쟁자는 따로 있답니다. 이방기는 이보다 더 큰 것도 미고 다녔잖아. 그 목봉 체조를 그 큰 걸 하더라고. 아, 씨름 선수 이방기요? 어, 씨름 선수 이방기. 근데 우리는 걷다 때문에 2년을 그 뭐야. 이번 절까지 맛도 못한 걸 뭐. 이만기 생각하고 다니는 절까지 맛도 못한 걸. 철사만도 못한 이 가벼운 걸 이고 지고 내려가는 데에는 다 큰 그림이 있지요. 이게 내 재산. 왜? 뭐가 재산? 낭구. 낭구. 낭구가 뭐예요? 이게 낭구야. 나 이거 힘이 들어 못 패는데 좀 한번 패봐. 나 힘이 들어 그래.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환갑 너무 어른이 이고 왔는데 못 팬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도끼 하나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 들어가는 거야. 제가 쪼겠습니다. 어? 제가 쪼겠습니다. 제가 쪼겠습니다. 어, 알았어. 같이 팬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도구를 한번 찍으면 되는데 난 일로 몇천 번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지. 도끼질 한 번에 망치질은 하나, 둘, 셋. 도낚시 말이 하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 세경 받으러 가도 되겠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덕분에 장작 산이 쌓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씩 준다니 내가 구해가지고. 아, 150점이요? 그럼. 야, 돈 드는 거 아니까 그냥 막 주시는 것 같은데. 낭구는 나무를 이르는 정선 사투리. 이 낭구가 겨울 산골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도낚시를 품어준답니다. 겨울이면 이 아궁이에 불 지피고 흙집에 산 지도 벌써 9년. 사실 산중에 처음 들어올 때는 죽기를 각오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근경색이 그로 다 죽은 게 병원에 가니까 너로 어떻게 이렇도록 있었느냐고. 나 다 죽었댔어. 다 죽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다니까. 그 죽을 팔자가 아니었었던가 보지? 살 팔자니까 살아있겠지? 옷을 좀 씩 왔는데 와보니까 좋네. 아주 여기가. 아,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이러면 좋은 거지. 그 뭐 다른 게 좋은 게가 있어. 아픈 거 많이 나았고 뭐 이러니까 또 좋은 거지. 이렇게 웃는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감당 못할 큰 불 같던 고갯길 넘을 때는 말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산으로 들어와서 도낚시는 참 많은 걸 얻었답니다.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게 벌이거든. 여기 지금 토종이거든. 네. 토봉. 토봉인데 산에도 지금 많아. 산에도 한 10통 넘어. 아. 산에도 10통 넘고요. 지금 집에도 하나 갖다 놓은 거 있었는데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것이 그 귀한 토종 꿀통.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랍니다.
벌이 있죠? 봄이 올 때까지 벌들은 이 꿀통에서 은둔을 할 참. 추우니까 자기네 찔리로 모여갖고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는 거라. 자기 움김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결국에는. 벌통에도 다시 찬란한 봄이 찾아올 테지요. 도낙 씨에게도 아픈 겨울 가고 이토록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니 말이지요. 겨울 산골에서는 잔불도 큰 불 못지않게 귀한 대접 받습니다. 옆에 두고 있으면 흙집 외풍은 저리 가라. 화로도 든든히 채웠겠다. 아무리 북풍 한파 몰아친데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런 날엔 이 불에 가래떡을 구워 먹어도 그만이지만 오늘은 가수기랍니다. 밀가루에 날콩가루까지 섞어 만드는 가수기는 정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어머니의 손맛. 옛날에는 이걸 가수기로 했다고. 지금은 이거 손칼국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가수기. 얼마 반에 오더라고. 가수기 두고두고 먹을 욕심에 안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제도 우리 어머니 쓰던 거는 너무 얇아서 내가 이걸 새로 만드는 거라. 이거를. 가수기를 얼마나 해 드시려고? 아, 이래놓고 내 죽을 때까지 해 먹어야지. 평생 어머니의 가수기를 먹고 산 덕분에 이제 제법 그 맛을 흉내는 냅니다. 가수기 맛의 파란은 쫄깃한 면발.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산골에서 부자 되는 비법이라면 오늘 도낙 씨는 산골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이따 한번 먹어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나무 칼로 귀를 베어도 모른다. 잘 들지도 않는 나무 칼로 귀를 베어가도 모를 만큼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올라와요. 먹읍시다. 아, 저희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같이 먹어야지. 이걸 양치마 없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만든 이나 대접받는 이나 면발치기 신공. 면이 꼬들꼬들한데요, 이거? 콩가루가 들어가서. 야, 수타로 친 것 같아요, 이거. 면이 꼬들꼬들하네요. 이 수타도 내가 안 쳐서 그렇지 수타도 잘 쳐. 아, 그거라. 은둔의 고수가 못하는 건 또 뭐겠습니까? 나무칼로 귀를 베도 모른다. 아, 진짜 맛있네. 이게 바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은둔의 맛. 일로 살올 생각이 없어? 저요? 어.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돼. 오면 내가 방 한간 줄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맛있게 먹었네. 진짜 맛있죠? 국물이 끝내주는데요. 든든히 배 채웠으니 이제 다시 길 나설 차례. 그런데 뜨끈한 아랫목이 자꾸 발목을 붙잡습니다. 도낙 씨가 노래 한 곡 듣고 가라 정한 건 바로 그때. 이 여물통이 악기가 된답니다. 이걸 세 개를 다 두드려 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동가리가 나갖고. 상대명 문정가 집에 세경 받는 모성군이 한품 두품 세경 받아 장가미 천모나가 칠팔십이 분정넘어 어르세요! 왜? 동산 머리로는 안개는 비가 올라고 돌아지 정전에 도는 건 다른 지금 혹시 숨이 차는지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고갯마루를 넘고 있는 겁니다. 한 숨만, 아니 두 숨만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곧 타
탄탄대로가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